조건적인 사랑이면 율법은 다, 조건적인 율법은 다 없어져야 되는데, 왜 그렇게 1.1억도 안, 안 없어지고, 다, 다 이른다고 그러냐. 그래서 우선 한번 봅시다, 그게. 에, 마태복음 5장, 오장? 오장인가요 5장 어, 오장 어디? 몇 장, 몇 절이라고? 아, 18, 19, 음. 아, 17절 부테 내가 예수 님의 하신 말 입니다. 율법 이나 선지 자나 폐하 를온줄로 생각 하지 말라, 폐하 려는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함이 로다. 진실로 너희 에게 이르 노니 천 지가 없어 지기, 전 에는, 율법의 1 1약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 여러분이 이제 교회를 가면 아,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아, 예수님이 흘리신 피, 그건 완전히 은혜다. 내가 율법을 지키건 안 지키건 아무 상관 없이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다. 그말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네? 에, 그런 걸 자신 있게 대답할 줄 알아야 돼요. 맞는 말이죠. 어. 어, 자 이제 그게 맞는 말이면 그러면 그 십자가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냐? 아,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율법을, 어떤 사람이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를 잘 관찰했다가 "아, 이 녀석은 잘 지키구나, 아, 그러면 잘 지킨 사람을 구원해 준다" 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아, 그런 것을 우리가 무선주의라고 불러,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가르침을 율법주의, 또는 신학자들은 행위주의, 그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아. 그래서, 이제,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철저히, 아, 율법주의적으로 또는 철저히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적 사랑이라고 오해한 것이 그 근본적 이유예요. 자, 이제, 하나님이 철저히 조건적이신 분이라고 오해를 받고 있는 와중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가지고,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나를 가르치러 왔습니다. 근데, 이 조건적 사랑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으로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하신다. 라고 가르치면 큰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아, 무슨 부작용이 일어나요? 그거는 말도 안 된다. 아, 그러면, 뭐, 어, 구원은 완전히, 구원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무엇이다? 선물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값 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자, 우리 에베소서를 봅시다. 자, <laughs>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라는 말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자격이 있으면 구원 준단 말이에요. 자격이 없어도 구원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은혜라는 것은 자격을 따지잖아. 그러니까 인간의 자격을 따져서 구원 준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을 주신다. 왜? 그분은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까 은혜로운 거니까. 그래서 어, 자,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자,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은 너희가 자, 제가 사도 바울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너희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여러분이 믿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구원을 뭐요? 얻었습니다. 성경은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왜 어, 왜 사도 바울이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라고 자꾸 이래요. 왜? 사도바울은 그저 말, 입만 벌리면 이런 말입니다. 왜 그래요? 사람들이 자기들이 은혜로,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안 믿어서 그래요. 사람들은 자꾸 뭐라고 생각해요? 어, 믿어도, 그래도 착하게 살아야 율법을 지키고 착하게 살아야 구원을 해 주실까 아닌가? 자꾸만 은혜로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너무나 모순스러워 믿겨지지를 뭐요? 않아요. 여러분 누구든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뭔가 구원을 받을 만한, 뭐예요 자격을 갖춰야만 될거 아니냐. 음. 그렇죠? 그래서, 특히, 이 유대인들은, 정말 안 믿어. 그래서, 사도바울은, 입만 벌리면, 너희는, 구원을, 뭐예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뭐요? 얻었다고. 이거를 믿게 하려고 사도 바울은 아주 노력합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가르치면 아주 골치 아픈 부작용이 생겨요. 그런데 이런 부작용을 감수하고라도.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옳은 거예요. 자, 부작용은 뭐예요? 아, 아, 그, 그렇구나. 은혜로 말, 어, 인하여.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된다고. 와, 그러면 뭐, 대박. 그러면, 아무렇게나 뭐예요? 살아도 된다고 오해를 하는 부작용입니다. 아시겠죠? <laughs> 요즘 제가 받고 있는 부작용이 아시겠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자 그래서 보세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뭐요? 얻은 나니 이 구원은 너희에게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여튼 너희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뭐요? 얻었다. 이 얻었다를 못 믿으면 어떤 가르침이 나와요. 자, 부작용이 두 가지 부작용이 나와요. 첫 번째 부작용은 뭐예요? 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그러면. 자, 그런 부작용이 나와. 그다음에 또한 가지 부작용은 뭐예요? 그런 부작용에 대한 반작용으로서의 부작용입니다. 아무 아무렇게나 잘 된다고? 그 말도 안 돼. 예, 네. 그거는 그 말도 안 돼. 우리가 뭔가를 반드시 뭐요 해야 돼. 이제 이렇게 반작용으로 나가면. 뭐를 무시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뭐예요? 얻은 난이가 무효가 되어버려. 아무도 구원받은 사람은 없다. 구원은 끝판에 뭐예요? 끝까지 갚아야 그 끝에 가서 하나님이 쫙 조사하고 해서, 음, 음, 얘는 됐어. 얘는 안 되겠는데? 이래가지고 결정하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이유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말 말이 돼안 돼. 말이 안 되니까 정반대로 가 버릴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너희가 좌로 치우치지도 말고, 좌로 치우친 건 뭐예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좌로 치우치지도 말고, 그 다음에 또 뭐라? 어디로 치우치지도 마라? 우로도 치우치지 마라. 우로도 치우친 건 뭐예요? 좌로 치우친 놈들 보니까 꼴불견이야. 아무렇게, 아무렇게 살 텐데. 그건 말도 아니야. 아니야. 저, 저건 틀렸어. 우리는 이렇게 가르칠 거야. 이렇게 안 가르치면 사람들이 전부 뭐예요? 지 마음대로 살 테니까. 그래가지고 아니다. 우린 구원 안 받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구원 받았다라는 말을 무효로 만들어버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뭐를 알아야 돼요? 자, 좌로 치우쳐도 안 되고 우로 치우쳐도 안 돼요. 그래서 끝에 가서 다 검사해 보고 조사해 보고 그때 가서 그래가지고 언제 구원을 받았다는 걸알수 있나?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내가 부활하면 아, 어, 나는 부활했네. 와, 다행이다. 아이고, 아이고 내가 아이고. 구원 받기는 받았구나. 그러면 그 부활할 때까지 평생은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할 수가 없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없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뭐요 믿음, 확신. 확신이 없이 살아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저보고 그렇게 살아라. 저는 아무렇게나 살아라도 그것도 안 되지만 평생 네가 지금 이삼구 네가 진짜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너는 나중에 부활해봐야 안다. 그래서 나는 평생 뭐요? 아, 천국에 갈수 있겠냐?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저는 아예 뭐예요? 아예 사표님입니다. 네. 왜? 내가 나를 봐도 구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왜? 너무 이 속에 나쁜 게 많아. 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그, 이쪽을 선택하겠습니까? 우를 선택할까요? 그래. 나는 열심히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뭐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걸 선택합니다. 예. 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죄도 아니고 우도 결국은 뭐예요? 구원을 얻었노라라는 말을 뭐예요? 부인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또 사도 바울의 말이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이 구원이 너희의 노력으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는 뭐예요? 선물이라 얘기해요. 선물에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에는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철저히 너희의 노력이나 너희의 자격이나 이건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이 은혜로, 뭐요? 은혜로 주시는 건데 너희가 믿음으로 받았다면 그건 너희는 구원을 뭐요? 받은 거다. 이 말이 우리 인간들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믿겠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래서 보세요. 사도바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서, 행위에서 이 구원이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캬, 아, 말 멋있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좌로 치우치지 않고 우로 치우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 아야 이게 아무렇게나 산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율법보다 잘 지키고 십계명도 잘 지켜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받 그게 맞아 구원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다 나의 과거 기록을 다 조사해보고 어, 이상구 이놈은 율법 잘 지켰네. 그러니까. 뭐요? 음? 자, 그렇게 행위에서 율법을 잘 지킨 행위에서 구원이 난 것이 뭐요? 예 아니라는 거요. 예 아니라 그 이유는 누구든지 그래서 이상구가 이제 다 구원을 받은 거야. 부활의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내가 부활을 했어요, 세상에. 그러면 이상군은 이제 뭐라 그럴까요? 역시 이상군은 됐어. 그래서 천국에 다 가면 어떤 사람들만 모일까요? 역시 내가 참 착하게 살았거든. 야. 응. 응. 당신도 괜찮은 사람이네? 알고 보니? 응. 우리 참 괜찮은 사람들이지? 이런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만 모일까봐 그게 아닌데. 왜? 구원이란 것은 죽은 사람을 뭐예요? 살려서 영생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뭐예요?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라면, 가운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좌로도 치우치지 말고,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 그리고, 니네 뒤에, 너등 뒤에서 들리는 뭐예요? 세미한 음성이 이리로 가라. 그 중간 길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길을 가거라. 그 길이 뭐예요? 그 길을 알아야 돼. 그 길. 이쪽이나 저냐 우냐, 둘다 틀렸어. 그 등계에서 들리는 세면, 성령의 음성이, 자로도 말고, 우로도 말고, 가운데로 가거라. 그 길이 무슨 길일까? 응? 응? 그렇지, 그렇지. 자, 여러분. 자. 좌로 치우칠 수도 있고 우로 치울 수도 있다. 좌로 치우치는 건 뭐예요? 아무렇게나 살자. 아무렇게나 살자는 사람들이 문제는 뭐예요? 왜 아무렇게나 살자라는 반응이 나올까? 감사가 없다고.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 자, 아까 사도 바울이 뭐예요? 자, 이거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매마 구원을 뭐예요? 얻었나니? 라고 그러는데, 이거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까? 저는 이 말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뭐요 주실 것이니 이렇게 써놓으면 감사할 일없어 그렇죠 주실 예정이다 받을 점 볼지 어떻게 알아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구원 받을 자격이 없는 나한테. 하나님 그 은혜로 주신 거니까, 네가 믿기만 하면 뭐요? 구원을 얻었다 그러고, 얼마나 감사해! 이 감사를 할 수가 없는, 없을 때는, 어, 하나도 아, 이제 감사하네. 어, 그거, 그럼 아무렇게 나살 해도 되겠네. 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없고, 또 뭐가 없어? 기쁨이 없어. 기쁨이 없어. 어? 그리고, 어, 또 뭐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그래. 요 와, 내가 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도록 되어, 뭐요? 있구나! 아. 자,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잠깐 보여드린 그 에베소스 1장에 있는 말씀. 저는 이 에베소스를 참 좋아합니다. 네. 자, 그 예수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뭐예요? 믿어. 자. 자, 들었다. 그렇죠? 들었다. 자, 듣고. 그다음에 뭐예요? 믿고. 믿어. 아. 자.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뭐요? 인치심을 인친다는 말 무슨 말이라고요? 도장천 친다는 말입니다. 도장 친다는 말은 구원을 뭐요? 확정하고 결제를 끝낸다는 말입니다. 인치심을 어떻게 받을 예정이다? 받아. 여러분 지금 김정은이도 이상구 박사의 말을 듣고 아니 하나님을 나를 나는 나쁜 짓밖에 안 했는데 사람죽인 것밖에 없는데 그래도 나를 은혜로 구원을 나에게 주시고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내가 믿으면 내가 나의 구원이 확정이 되는 것이냐? 라고 믿으면 김정은이도 오을 뭐요? 받았다 말이야.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우리 조건적 사고방식으로는 김정은이만은 빼야 돼.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못 믿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믿는 사람은 누구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 그렇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믿으니까 자꾸 우리 보고 뭐요? 자, 그럼 누구? 어? 자, 너희도 자꾸 너희라 그러는데 너희도 여러분들도 인치심을 뭐요? 왜안 믿으니까? 응, 정말 안 믿습니다. 응, 그 이건 이거는 우리 인간 차원에서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자 그러면 이걸 믿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야, 그렇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언제 구원받았죠? 응? 사도만은 언제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예. 네. 스테판을 돌로 쳐 죽이고, 살인, 살인해서, 그걸, 스테판이 누군데? 예수님을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를 돌로 쳐 죽였어. 죽였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사오라 사오라.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아. 이상구 박사가 하나, 예수님이었다 뭐라 고 그랬게? 이 새끼, 너왜 스테판 죽이서너 죽고 싶어? 정 이러다가 내, 너가만안 둬? 이 새끼 했을 텐데. 아니요 스테판을 죽여도 예수님은 사우라, 사우라. 두번 부릅니다. 두번 연가포 부를 때는 무슨 뜻이요? 호소한다 이 말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를 너에게 사랑으로 호소한다. 사우라 사울. 그게 그러니까 이제 사우이 놀래버린 거야. 아니 스테반을 죽이고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돌로 때려 죽인 자기를 사우라사우라 나는 사랑한다. 사울이 그냥 거기서 정신을 못 차린 거야. 뿅 가버린 거야. 그래서 사울은 자기가 가장 예수에게 잘못한 사람이야. 그렇죠? 가장 잘못한 사람을 잘한 거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와. 네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그거는 그 잘못됐어. 그 사월이 막그 순간에 막 이게 그냥 억장이 뭐예요? 무너져 버린 거예요. 왜 지금까지 자기가 일평생 60평생을 철저히 율법주의를 배웠거든요. 그거를 맨날 가르치다가 와! 응. 세반을 죽이고 많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죽였을 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팔을 벌려서 너 나한테 와라 무조건이죠 응.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은 이름뿐이구나. 내가 60평생 동안 가르쳤던 하나님은 이게 잘못된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깨달아버린 거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 됐어요? 아무렇게나 살자? 아니죠. 그래서 자꾸 이 믿음으로 말매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면 자꾸, 박사님, 왜 아무렇게나 살라고 가르치냐고 그래요. 예. 네. 그 제가 그런 비판을 많이 받고 보니까, 아, 이게 결국은 믿음이라는 것이 뭔 줄을 뭐요?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있구나. 믿음이라는 것을 가져본 일이 없으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행위는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렇게나 살아라는 말로 들릴 수밖에 없는 거라. 나는 그게 아닌데. 그 믿음으로는 아무리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해서 그 은혜로, 권을 주셨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나를 뭐요 인치셨구나. 우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감사와 기쁨에 넘쳐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기 전에는 잘 나갔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유대인들 그렇죠 유도 유대 교회 최고 지,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온 유대인들은 뭐요 사도 바울 최고. 네. 여러분 이상구 박사도 이 안식교에서는 박사님 최고. 이래서 얼마나 제가 호강을 하고 살았는지. 응 대접받고 존경받고 사랑받고 막 제가요 아 우리 본부장하고 결혼하기 전에는 선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 자, 그래 가지고 얼마나 살고. 아, 그래 가지고 어? 저를 예? 네? 신학교 졸업생도 아닌데도 예. 네? 신학대 학원 세상의 목사님들과 대학원생들을 가르치는 신학대학원 교수 자격을 줬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가르쳤어. 그래서 시험치고 학점 주고 그랬어.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 제 제자가 많아. 예. 네. 그만큼 제가 존경받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 이런 소리를 하면 율법을 지켜야 권을 받는다고 하던 사울이 이제는 뭐예요 행위로 행위는 필요 뭐요 없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뭐요 받았다 그면 무슨 놈 돼요? 미친. 미친. 미친 놈돼 가지고 그 자기를 존경하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배척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도 지나가면 뭐예요? 너무 그 새끼 때려 죽여야 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맨날 얻어 터지고 다녔어. 그 존경받고 사랑받고 하던 사람. 아시겠죠? 그런데 자기가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 사도 바울이 알았게 몰랐게. 알았어요. 알았으나 이게 맞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았어요? 그럼요. 이런 말 한다고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은 믿음으로, 그렇죠? 어. 믿어라는 말의 뜻을 몰라서 그래요. 민, 진짜 뭐요? 그래요, 정말? 저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게? 지금까지 살았던 삶이 달라집니다. 아시겠죠? 어. 저는 예, 네. 제가 그렇게 믿지 않았다면 아직도 벤츠 타죠, 뭐, 좋다고, 어. 어. 어, 그렇죠? 뉴스 또 아침. 이게 뭐예요? 맨날 그냥 하루 종일 아침에 강의하고 오후에 강의하고 밥 먹을 때 상담하고 예? 네? 저녁에 또 강의하고 어? 저녁에 또 강의하고 나면 또 누가 또 찾아와. 또 어저께도 강의 끝나니까 또 누가 찾아와서 왜 이러고 살아요? 지금쯤 우리 친구들은 뭐예요? 다. 아, 주로 골프장에 나가 있습니다. 믿으면, 믿음으로 구원받으면요. 사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게 술 먹, 술잘 먹던 이상구가 왜술안 먹게? 믿음으로 구받았다 때문에. 그냥 계속 마시지 뭐. 결국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믿어본 일이 뭐예요? 없어서 그래요. 믿어본 일이 없어서. 자기는 아난 하나님 믿는다는데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야. 그냥 교회 생긴다는 말을, 교인이다라는 말을 믿는 사람이라고 죠 여러분, 믿는다는 건 이거는 굉장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율법 지키지 말라 해도 뭐예요? 율법 지키는 게더 좋은데, 뭐, 아무거나 처먹고 저 뭐야 삼겹살도 처먹어도 된다 그래도 나는 뭐요 먹안 먹어. 어? 성경 말씀 보고 아 성경에는 이런 거 먹지 말라고 그래요? 어? 먹죠. 아. 그러니까 믿음을 가져 본 일이 없으면 믿기만 된다고? 이게 무슨 말을 자기들이 하고 있는 지를 뭐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네. 가다 요즘 가마 보니까 하, 아, 이게 믿는다는 말의 뜻을 뜻이 달라. 내가 믿는다는 말하고 저 사람들이 믿는다는 말하고 뜻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토론을 하는데, 이게 말이 통해, 안 통해? 안 통하는 거요 그쪽에서는, 박사님, 왜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가르치냐 내가 언제 그랬냐? 아니, 박사님은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 어, 참. 기가 딱 모여. 그래서, 진짜 믿음이 들어오면 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은 무엇이다?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맞아요. 그 무슨 말이죠? 사람들은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줄줄 외더라고. 믿으면 <laughs>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그래서 그, 그 뭐냐, 그럼. 음, 음. 줄줄 외는데 몰라요. 저는 모르는 거는요, 외워지지도 않고, 외우기도 싫고, 그래요. 왜, 왜, 왜 봐야 뭐요? 아무 쓸데가 없으니까. 바라는 것의 실상인 거예요. 자, 우리 다 천국 가는 거 바라지요? 바라지요? 그러면, 그 바라는 것은, 바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 그 실상이 어떤가를 우리가 모릅니다. 그냥 바라지. 막연하게 바랄 뿐이죠. 그거는 믿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그것에, 그 바라는 것이 천국이라면, 그 실상을 가지게 해주는 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으아! 자, 그래서 제가, 잘 인용하는 거. 요한복음 6장에.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배를 저어나가서 풍랑을 만나다. 야 이거 배가 앞으로 나가지도 않아. 크, 죽으라 하고 노를 져도, 자꾸 일이 밀리고 철이 밀리고 목적지로 갈 수가 없어. 근데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와서 탁 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라고 바로 목적지가 지금 실상. 그 목적지가 지에 내가 뭐예요? 지금 도달한 거야! 그 예수님이 진짜 있으면 저 10년, 20년, 30년 후의 일이 바로 지금이 될수 있도록 예수님이 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예. 네.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뭐요? 증거. 아, 안 보여. 아,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는 뭐요? 예수님만 보면, 그 보이지 않는 천국이 뭐예요? 내 속에 있는 거야. 응, 네. 그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정말 있어 가지고 내 생각과 내 삶이 확 변해 보지 않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에 증거를 가질 수도 뭐요? 없어 보이지 않는 것은 어디까지나 안 보여. 바라는 것의 실상은 가질 수 없고 바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내 죽을 때까지 바라는 것은 바라는 것일 뿐이야 그 말입니다. 네. 그래서 야 이거 서론하다가 시간이 다가. <laughs> 자 그러면 이제 음, 자 중요한 얘기인데 음, 그러니까 믿음으로 내가 율법을 폐하러온 것이 뭐요? 아니다요. 그러면 율법과 계명이라는 것은 음, 명령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명령은 명령이 아니다. 그래서 옛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조건적 하나님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율법의 명령이 어디까지나 명령이었어요, 그들에게는. 그래서 이게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벌주고 잘라버린다, 이 말이야. 우리가 잘, 말잘 듣고 순종하면 하늘나라로 보내주시는 그런 율법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유대인들의 율법이야. 같은 율법인데 그 율법의 의미가 유대인들에게는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런 율법을, 그런 율법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다 깨닫고, 그릇 자기가 옛날에 믿고 있던 그런 명령으로서의 조건적 율법을 무슨 법이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자. 여기 법이 나온다 그렇죠 법 법이 무엇 어디에 있는 법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법 예수 안에 있는 법 예수 안에 있는 법 사도 바울은 옛날에는 예수를 거부했기 때문에 즉 예수를 거부했다는 말은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이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지키던 그 율법, 그 계명 그것은 온통 전부다 뭐였습니까 명령이었죠. 근데 예수를 딱 만나고 보니까 그럼 아하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깨닫고 보니까. 저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분이 나에게 율법을 줬다면 그것은 명령이 뭐요? 예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뭐요? 약속이라. 응. 그래서 모든 율법, 십계명 이런 거를 성경 내용을 보면 그게 문장은 명령 같지만. 십계명을 뭐라 그래요?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 그 돌판을 넣어놓은 괴를 무슨 괴라 불러요? 언약, 약속의 괴그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 주시는 약속이다. 와, 그걸 깨달은 거라. 그래서 사도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즉, 무조건적 사랑 속에 있는 법은, 법은, 그것이 무슨 법이다? 우리를,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다. 그걸 깨닫고 보니까 자기가 이때까지 열심히 지켜서 구원받겠다고 지킨 율법은 생명의 법이 아니라 무슨 법이요? 지기는 법이더라 이게 말이야 사망의 법이더라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뭐요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 너를 해방했다 그래요, 여러분들 해방했다고 왜? 여러분들은 아직도, 율법을 잘 지켜야만 그만 텐데, 네. 그것은 결국 여러분에게, 뭐요? 수고하고 무거운, 뭐요? 짐을 지우주는 나를 죽이는 율법이었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이었다, 이말이에 음. 왜? 왜 그게 죄가 돼 버렸어요. 율법 지키는 것이 죄가 돼 버렸어.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왜 율법 지키는 게 죄예요? 그렇지.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율법 지키는 것은 이 율법을 안 지키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 율법을 자,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안 하시고를 결정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지키는 율법은 나에게 뭐가 돼버린다? 그거는 감사도 없고, 아따 하나님 좀 그냥, 나좀 그냥 구원시켜 주시지. 웬 이런 명령을 다 줘가지고, 이렇게 나를 고생시켜가지고, 어? 지금, 어? 내가 진짜로 앞으로 구원을 받게 될지 안 받게 될지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힘들게 나를 살라커냐. 그런 삶이 죄와 사망의 삶이다. 그래서 사도바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면, 믿음으로 조차하지 아니 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아, 이거 번역을 조금 다르게 하면, 자, 믿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행위는 모두 다 죄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하, 하나님이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이미 내가 그 은혜를, 그 공짜로 주시는 그 은혜의 구원의 선물이구나를 믿고, 받아들이면 나를, 나게 나는 구원을 받았구나. 그래서 나를 인쳐주셨구나. 라는 믿음. 그렇죠? 그 믿음이 진짜 있으면 아무렇게나 살아요? 기뻐요? 기뻐! 이 기쁨 속에서, 감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조건으로서, 구원받는 조건으로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뭐예요? 아니라, 기쁨으로 지키는 것이, 그것이 진짜 지키는 것이지. 믿음 없어. 그래서 믿음에서 기쁨으로 우러나오는 것도 없어. 아, 이거 잘 지켜야 권 받는구나. 아, 아, 이거 고기를 안 먹어야 권 받는구나. 채식을 해야 되는 이런 식으로 고기 안만 남고 채식하고 착하게 살고 해봐야 그 자체가 죄다 이 말입니다. 구원 받기 위한 그렇죠. 조건으로 지키는 거. 음. 여러분, 그래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그 다음에 여보세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네. 그러니까 믿음 없이 지키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왜 네. 구원 받았다는? 하나님이 이미 믿음으로 나를 인쳐 주셨다는 그 믿음 없이 아시겠죠? 네. 어.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1.1핵도 폐할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요? 율법은 폐할 게 하나도 없다. 왜? 그게 명령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해주겠다는 약속인데 그걸 어떻게 폐하겠느냐? 이 말이야. 맞아요, 맞아요. 어.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해주겠다는 것은 뭐요? 너희를 구원해주겠다는 약속, 그리고 어, 어떻게 어떻게 살면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게 살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들이 율법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율법이 아 이거 안 지키면 구건안 해줄 꿈이다.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1 1획도 없어져야 될 율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laughs> 예. 음.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교회를 가시거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뭐, 그거, 지킬 필요 뭐 있습니까? 뭐. 아니, 그러면, 11조 원대고 내지 말지, 뭐. 그렇잖아요. 어 그런데 뭐, 어떤 거, 폐지된 거는 있고, 또 폐지 안된 거는, 안된 것도 있고, 폐지 안된 거는 주로 보면 뭐예요? 돈 내라는 율법은 폐지 안 되더라. 그러니까 11조를 내도 어떻게 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응? 우리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아이스크림 나눠 먹듯이, 야, 우리 할아버지는 이런 하나 할아버지입니 그래서 그두 달에 처 먹는 아이스크림을 뭐예요? 기꺼이 나눠 줘. 그런 차원에서. 그게 믿음으로 사는 차원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도 유대인들이, 즉, 유대인들이라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라고 가르치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공격했게?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 어떻게 할게? 그러면 믿음으로 받으면 율법 다 없어도 되겠네? 너는 말이야 사도 바울 보고 너는 율법을 패하는 놈이야. 왜? 믿음만 있으면 된다며 너? 그럼 율법 다 필요 없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렇게 그 정도는 알아야 돼요. 몰라요? 그정도 로마서 3장에 나옵니다. 제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어? 저는 신학자도 아닌데 성경을 왜 이렇게 알아요? 뭐, 재밌어 죽겠는 거야! 이걸 다 성경은 여기 저기가요. 막그막파 보면 막, 그막 보화가 막, 막 굴러 나와요. 네. 야 이렇게 돼 있네. 이상구가 하나님은 믿음도 중요하지만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야 고난다. 그래서 하는 거요. 저는 믿음으로 성경 공부하는 거요. 믿음으로 뉴 스타트 하고, 믿음으로 <laughs> 건강식 하고. 그러니까, 진짜 믿음만 가지면 모든 것은 강조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글을 하나 쓰면, 그 반론, 반론이 나옵니다. 박사님은 왜 은혜와 믿음만 강조하십니까? 율법과 순종도 강조하셔야죠. 내가 뭐, 믿음만 있으면, 율법도 더잘 지키고, 순종도 더 잘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자꾸 내보고 강조하네. 그 사람들이 보고 강조해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 알고 보면 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라는 말을 자기도 모르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스 3장에 보면.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사도바울 보고 공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내세운다고 해서, 율법을 무시하는 줄 아십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도 그 공격을 받아서 그렇죠? 예,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하는 놈들이다 말이야. 율법 무시한다. 절대로 그렇지, 뭐요?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뭐요? 존중합니다. 번역이 조금 그래요. 본래 번역으로 돌아가.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다고 믿음으로 율법을 대하느냐?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율법을 뭐예요? 더 확실하게 써.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응? 누구라도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받았으니 율법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이 율법주의자가 되면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 하나하나는 그 속에 뭐예요? 진리가 있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래서, 적어도 내가 이 복잡한 세상에서 그 하나하나 율법을 다, 그 약속을 받을 수가 없어도, 그래도 십자가로 율법이 패했다는 말은 절대로 하면 뭐예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어. 십자가로 율법을 폐하였었느니라는 말이 성경 나와요. 이이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했어. 원수 된것 사도 바울이 율법이 자기 원수가 됐대. 자. 사도 바울이 원수 된것 그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이 율법이 뭐요? 자기 에게는원수가돼다 무슨 말이요? 답이 답을 다 드렸잖아요. 제 강의 속에 답이 다 있었어. 사도 바울은 율법을 더 굳게 세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왼수로 취급하는 율법은 어떤 율법이요? 그렇지! 같은 율법이지만, 이게 다른 율법이 아니야. 같은 율법이지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구원받기 위하여 지켜야 되었던 그 율법은 자기를 죽이는 죄와 사망의 법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사망이 원수 아니요? 응? 어? 그 원수된 것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예수님의 뭐요 육체로 예수님의 몸으로 패하셨습니다 음? 이거 여러분 지금까지 강의를 안 듣고. 이것만 보면 봐라 율법했잖아 이렇게 돼버립니다. 내가 옛날에 알았던 그 죄와 사망의 율법 그거 안 지키면 뭐야? 천국 못 간다고 해서 지켰던 그 조건적 율법은 이제 뭐요? 십자가로서 없어졌다 말입니다. 왜 십자가로 보니까 그 모든 율법이 다 나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뭐요?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 덩어리가 율법이더라. 그래서 그걸 무슨 법이라 그랬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그랬단 말이야. 로마스 8장에 우리 했잖아요. 응. 어.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원의 법, 그것은 배하셨습니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거를 또 이제 이제 그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 사람은 이거를 아직도 복잡하게 설명합니다. 아, 그거는 그 쉽게 명하고 지켜야 될 도덕법이란 게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그, 그런 중요한 도덕법 빼놓고, 자질구레한 또뭐 예식법, 제사법 있는데, 그거는 그것만 다 패했다. 아무것도 패할 게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예. 네. 왜? 네. 모든, 아,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계명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율법까지도, 그래서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아, 음? 비늘 있고 뭐요? 진노름이 있는 것만 먹어라. 아, 먹었으면 좋겠다. 비늘 없고 그 진노름이 없으면, 그것 다 율법입니다. 아. 근데 그것도 폐해야 될 필요 있어 없어. 그거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가 아니야. 그것도 깊이 연구를 해 보니까 뭐예요? 다 우리를 위하여 암을 예방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우리에게 다 유익한 하나님의 약속이더라. 그래서 감동 많이 받았으면 그것이 최고. 감동 안 받았으면. 감동 받을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신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절대로 내가 율법 안 지키는 그 핑계를 십자가를 갖다 대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건 십자가에 대한 모독이라. 전 그렇죠? 그래서 자 오늘 중요한 게있습니다 중요한 질문만 자꾸 하네. 요 그래서 그래서 모든 율법을 완전케 하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완전케 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 1점일획도패할수 없고 완전케 하신다. 완전케 하신다는 뭐예요? 조건적이던 율법을 뭐예요? 무조건적으로 죄와 사망의 율법을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다시 이해하는 것, 이해시키는 것, 그것이 이때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아이고 명령으로 보던 율법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통해서 율법을 보니까 이게 다 우리를 위한 뭐예요 언약이었구나. 그때 율법은 완전해진다 말이다. 완성된다 이 말이다. 그래서 여러분 완성된 율법은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을 절대로 지우지 않고 여러분을 건강과 행복과 영생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부디 성경 말씀을 성경에 나오는 율법과 계명을 십자가로 잡고 모여 없애버리라고 지금 말씀. 그렇다고 해서 또 율법주의자가 되면 안 돼, 쬲 이제 이제 이게 균형이 맞을 려면 결국 내가 뭐예요?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저는 저는 옛날에 아그 어려운 시간들 정말 속상하고 정말 그런 시간들마다 저는 이거를 상상을 했습니다. "자, 우리 죽은 우리를 함께 일으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모여, 안치신이" 조금 시제가 애매하게 되죠. 보시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함께 예수님과 함께 뭐요? 앉히셨으냐? 내가 어디 거기에 앉아 있어요? 하늘에. 지금 속처에 앉아 있지. 하늘에 앉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야. 하늘에 내가 예수님하고 앉아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야. 그러나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나는 설악산 뉴스타 센터에 지금 앉아 있을지라도 내가 하늘에 예수님과 함께 모여 안정거라는 실상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실상을 내가 느낀대 그리고 보이지 않는 모여 증거가 여기 있잖아 왜? 예수님이 말했다고 증거가 있대이 아, 사도 바울의 믿음이라는 것은 위대한 믿음. 그거는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서 나온 믿음이 아니라 누가 주신 거요? 성령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 괴로울 때왜 지금 이 세상이 너무 괴로워 죽겠어 내가. 우리 아들도 문제고, 우리 딸도 문제고, 마누라도 문제고, 막 죽겠어. 우리 어머니도 문제고, 우리 어머니도 너 예수 포기 안 하면 난 죽어버릴 거라고 해서. 그래서 어? 제가 이거를 읽고, 눈을 감고 기다렸어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 얘기하면, 제가 지금 이 땅에, 이 지구상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는 거라? 하늘에 예수님하고 같이 앉은 건데, 어느 게더 확실해? 어느 게더 확실해? 하나님 말씀이 더 확실하죠.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거요. 내 위치는 지금 언제든지 또 변할 수 있어? 없어? 이 땅에서는 변함을 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안변해 하나님, 제가 아직도 못 믿습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서 괴로워 죽겠는데 하나님하고 함께 하늘에 앉았다고 믿을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래야만 이 고통이 사라지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가 그 기도를 자주 하고 자주 하고 하면 나중에는 나는 하늘에 있는 거야 턱 하면 하늘에 예수님하고 예수님이 저를 탁 벗겨서 놓고, 상구야, 수고 많았다. 라는 장면이 어렴풋이 보이더도 해요. 그것이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그거는 그냥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믿음이 들어오면 내온 일생을 하나님 하나님께 바칠 수 뭐예요? 이탈 말이에요. 왜 이런 대박이 어딨냐고 이런 대박. 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믿음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은 기도하시면서 이런 믿음을 주시라고 강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Thank you.